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퍼퓸머리는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전략 게임입니다. 교향사가 되어 멋진 향수를 합성해보는 게임인데요.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플레이 인원수에 맞게 퍼퓸 카드와 레시피 카드를 준비합니다. 현재 인원수보다 많은 인원이 표시되어 있는 카드는 상자에 되돌려놓고 남은 퍼퓸 카드와 레시피 카드를 각각 뒷면에 1, 2, 3 표시로 구분해 뒷면이 같은 카드끼리 잘 섞은 뒤 가장 아래에 3, 그 위에 2, 그 위에 1이 오도록 뒷면으로 쌓아 더미로 만들어 놓으세요. 카드 획득 액션 타일을 플레이어 수 더하기 한 개만큼 가로로 늘어놓고 그 오른쪽 위에 퍼퓸 카드 더미를, 오른쪽 아래에 레시피 카드 더미를 놓고 두 더미에서 각각 카드를 뽑아 카드 액션 타일 위아래에 각각 배치하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레시피 카드 아래에 다음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놓고 왼쪽에 주요 액션 타일을 놓고 에센트 토큰을 준비하세요. 각자 원하는 색을 하나 골라 노트 타일 3개를 가져와 톱, 미들, 베이스 순서로 놓고 그 위에 각각 임시 저장고 타일도 놓아주고 조향사말 2개를 가져와 자기 앞에 놓고 모든 사람의 조향사말 1개씩을 한 곳에 모아주세요. 각자 숫자 2만 쓰여있는 초기 자금 카드 한 장과 요약 카드 한 장씩을 가져가고 시작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가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향수를 잘 조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개발 단계.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에는 조향사말 1개를 액션 타일이나 노트 타일의 액션 칸에 놓고 액션을 실행합니다. 액션 칸에 그려진 조향사 말이 한 개라면 말이 한 개만 놓을 수 있고 여러 개라면 각자 한 개씩 놓을 수 있고 특정 색이라면 그 색 말만 놓을 수 있어요. 액션은 총 7종류가 있습니다. 카드 획득 액션을 하면 말을 놓은 뒤 위아래에 배치된 모든 카드와 마커들을 가져갑니다. 카드는 손에 들고 다음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왔다면 시작 플레이어 마커도 함께 가져오세요. 손에 들 수 있는 카드는 7장까지이며 8장 이상이 될 경우 7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마당에 버려야 합니다. 카드를 마당에 버려야 할 때는 카드 획득 액션 타일 아래쪽에 카드와 타일의 장수가 가장 적은 열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열을 골라 거기서부터 시작해 왼쪽으로 진행하며 한 장씩 버립니다. 자신의 노트 액션 칸에 말을 놓았다면 자신의 노트 타일과 임시 저장고 타일 사이에 레시피 카드를 설치합니다. 비용 부분이 잘리고 효과 부분만 나오도록 겹쳐서 설치하고요. 한 번에 여러 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려면 해당 카드에 해당하는 가치만큼의 비용을 다른 카드들을 조합해 마당에 버려야 합니다. 이때 거스름돈은 없어요. 레시피 재배치 액션을 선택하면 자신의 세 가지 노트에 설치되어 있는 레시피 카드 중 한 장을 골라 원하는 위치로 옮깁니다. 같은 노트 안에서 위치를 바꿔도 되고 다른 노트로 옮겨도 돼요. 보존 칸에 대한 에센스 보충 액션을 하면 이미 제조한 퍼퓸 카드에 비어있는 보존 칸에 해당하는 에센스 한 개를 채워넣습니다. 플로럴 신세틱 에센스 획득 액션을 하면 플로럴 에센스나 신세틱 에센스를 한 개 가져가 원하는 노트의 임시 저장고 타일에 놓습니다. 플로럴 에센스는 무료이고 신세틱 에센스는 비용으로 5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카드를 마당에 버려야 해요. 조향사 획득 액션을 하면 가치 7 이상의 카드를 마당에 버리고 조향사 말을 받는데요. 바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리 단계 때 조향사 말을 회수할 때 함께 가져옵니다. 게임 중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시작 플레이어 마커 획득 액션을 하면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옵니다. 마당에 다음 시작 플레이어 마커가 있고 누군가 이후에 그걸 가져간다면 그때는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넘겨줘야 하고요. 누군가 이미 시작 플레이어 마커와 다음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지고 있었다면 둘 다 가져오세요. 두 번째, 조향 단계. 이 단계는 모두가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신의 세 가지 노트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레시피 카드의 효과를 처리합니다. 이때 사용하고 싶지 않은 레시피 카드의 효과는 통과해도 돼요. 레시피 카드의 효과에는 특정 에센스를 얻거나 아래에 올라온 에센스들 중 특정 에센스를 사용해 다른 에센스로 바꾸는 것이 있어요. 손에 든 퍼퓸 카드 중 원하는 퍼퓸 카드에 필요한 에센스들을 내고 제조합니다. 에센스는 각 노트의 임시 저장고 타일과 이미 완성한 퍼퓸 카드의 보존 칸에서 낼 수 있으며 임시 저장고 타일에서 낼 경우 탑, 미들, 베이스 노트를 잘 지켜서 내야 해요. 제조한 카드는 자기 앞에 내려놓습니다. 임시 저장고 타일에 남아있는 에센스를 이미 완성한 퍼퓸 카드의 해당 에센스 보존 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후 남아있는 임시 저장고의 에센스를 모두 공급처로 되돌리세요. 세 번째, 정리 단계. 이 단계는 모두가 동시에 진행합니다. 각자 액션 칸 위에 올려놓았던 조향사마를 모두 회수하고 퍼퓸 카드와 레시피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뽑아 각 카드 액션 타일 위아래에 배치해주세요. 다음 시작 플레이어 마커는 마당에서 가장 장수가 적은 열 중 가장 오른쪽 열에 배치하고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시작 플레이어가 되어 다음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정리 단계에서 퍼퓸 카드와 레시피 카드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 라운드까지만 진행하고 게임을 마칩니다. 각자 퍼퓸 카드에 적힌 점수를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